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34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지 가지 이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천국에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 주님이 계신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아름답게 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영원한 나라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거할 것을 약속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